네, 미션 퍼스펙티브스 세 번째입니다. The living God is a missionary God.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성취, the fulfillment.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종종 오해되고 적지 않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특별히 중요한 원리는 구약의 저자 자신이 구약의 예언이 단 하나가 아니라 보통 삼중적 으로, 즉 과거, 현재, 미래적으로 성취된다고 이해했다는 점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 예언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영원한 현재라는 거죠. 과거에 주신 말씀이 오늘에 적용이 되고, 또한 내 자녀, 손자, 후대에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언의 우리가 이제 구약의 예언서를 대할 때에 과거에 이런 말씀이 주어졌구나, 과거에 이랬구나만으로 보지 않고 오늘의 말씀으로 읽죠. 그리고 우리의 손자, 증손자 세대도 과거에 이랬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적용이 되고요. 또 예언이 어느 특정한 한 시대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다. 예수님이 처녀의 아들로 오신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특정 시대를 지칭하고 있죠. 그래서 영원한 현재형인 예언의 말씀이 있고 그때 이미 이제 이미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도 있죠. 예수님의 재림 같은 것은 그런 예언입니다. 과거의 성취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즉시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이다. 현재의 성취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안에서 중간적으로 혹은 복음적으로 성취된 것이다. 미래의 성취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궁극적으로 혹은 종말론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우리로 적용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서 있냐? 그건 아직 아니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구원은 확실한데 구원이 천국에서 있는 것으로의 완성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already, not yet. 이미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됐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육신적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즉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 God's promise to Abraham received an immediate historical fulfillment in his physical descendants, the people of Israel.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 도저히 셀수 없을 만큼의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또 그의 손자 야곱에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반복해서 확정되었다. 이 확대 적용하면 아브라함과 야곱이 동시대 인물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동시대 인물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이 170세에 죽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은 15년을 같이 살아요. 15년이면 충분히 신앙교육이 될 만한 나이죠. 그또 예전에는 10대 후반에 결혼을 했으니까 야곱은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 약속은 문자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했다. 아마도 우리는 이러한 진전 과정에서 몇 가지 단계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에 관한 것이다. 그 시절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되리라 하는 예언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당대에는 실천이 안 됩니다. 그러나 후대에 가서 실천이 된다는 거죠. 다음 단계는 수백 년후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세 번째 단계는 솔로몬 시대보다 약 350년가량 후이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심판과 포로 생활이 임박했다고 경고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 시리라는 약속을 덧붙였다. 하늘의 만상은 셀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살펴보고 다음으로 땅에 대해 살펴보자. 다시 한번 우리는 경배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주목하게 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죽어도 세월은 흘러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십니다. 기도로 적용하면 부모가 한 기도가 부모 살아있을 때 응답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 죽고 나서 자녀 세대에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단 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할 마음 주시면 당장에 내 자녀에게 그런 비전이 보이지 않고 싹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변화시키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으로 하면 그 10대에 결혼해서 아들 낳고 또그 부인 끝까지 챙기지도 않고 또 헤어지고 버리고 또 마니교라는 페르시아 종교에 빠져 살고 했던 그 시대 당대의 어거스틴을 보면 소망이 없죠. 그러나 어머니가 늘 기도합니다. 그 결과 어거스틴은 돌아오죠. 탕자 비유의 복음은 탕자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자기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그 사건으로 해서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게 된 땅을 주셨으며 그뒤 700년이 지나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온 후에 그 땅을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그의 몸에서 난 자손들도 그 땅을 온전히 유업으로 받지 못하였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 대신에 그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라고 했다. 곧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약속을 받은 자이지만 약속이 성취되는 것,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이 되는 것은 후대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남아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들을 지키셨다. 그렇다면 축복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확인하고 명확하게 하셨으며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맹세하셨다. 그리고 구약 나머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 한편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셨음을 볼수 있다. 아마도 극적인 예는 호세아의 예언 첫 부분일 것이다. 호세아는 세 자녀에게 이스라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하고 점진적인 심판을 묘사하는 이름들을 지어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첫 아들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흩으실 것이다 라는 의미이다. 그 다음에 딸을 낳아 로루하마라고 지었는데 이는 긍휼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거나 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들 로 암미를 얻는데 그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이것은 얼마나 끔찍한 이름인가. 이 이름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과 완전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신다. 다가오는 심판이 지나고 나면 회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회복에 대한 예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한번더 되풀이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곧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시고 실천하시지만 반드시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열두 선지서의 공통 틀이 처음에는 심판을 말하지만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할 때 회복될 것을 반드시 명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에 암시되어 있는 심판들이 뒤집어질 것이다. 흩는 대신 모아질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모호해서 양쪽 다 의미할 수 있다.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는 긍휼을 받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닌 자는 사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둘다 호세아서의 이 구절들을 인용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증가된 것 이외에도 이방인들이 예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에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본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로마서 9장,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약의 관점은 구약의 예언들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하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로부터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 분명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으로 묘사가 되고 이방의 공의를 베풀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사야서 42장 또 6장 그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이 예언들은 오직 주 예수님 안에서만 성취된다.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러야 열방은 실제로 구속된 공동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에 대해 살펴보자. 곧 구약의 구원의 범위는 이스라엘만, 율법을 받은 자만, 율법을 지키는 자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안에서 중간적으로 혹은 복음적으로 성취된다. God's promise to Abraham receives an intermediate or gospel fulfillment in Christ and His church. 신약성경 전체에 처음 나오는 단어는 아브라함이라는 단어이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고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태는 단순히 계보, 족보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말하며 곧바로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약 2000년 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오래된 약속의 성취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마태는 사람들이 단지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영적 자손이 됨으로써, 즉 회개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써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세례요한 역시 자기 말을 듣기 위하여 모여든 무리에게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말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말이 암시하시는 것의 청중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이탈리아의 마피아 범죄자들로 하면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지옥은 안 가겠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비록 돌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와 비슷할 정도의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자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셨다. 곧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바울이 말을 하죠. 그래서 사복음서의 기자 중 가장 유대적인 사람이었던 마태이지만 후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본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복음서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간다는 지옥 간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어두운 데서 이를 갈지 않죠. 그래서 유대인이라 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해도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전도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으면 바울이 왜 유대인들을 전도를 하겠어요? 유대인들을 전도했으니까 바울이 매를 맞고 옷이 찢기고 감옥에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전도 안 했으면 바울이 그렇게 고생 안 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 청중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혼란스러운 말이었는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들 자신이 자격을 상실할 때이 약속에 참여하게 될, 심지어 그들의 자리를 빼앗기까지 할이 외인은
은 누구란 말인가? 그들은 분개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복을 넘치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로 나신 메시아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고, 새로운 율법과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구원의 범위를 모든 민족에게로 넓히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거 아니다, 싫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직후에 행한 두 번째 설교에서 이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듯이 보였다. 그 설교에서 그는 유대인 군중들에게 이렇게 설교한다.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말이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축복을 회개와 의라는 도덕적 관점에서 해석하며, 또한 예수님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으셨다면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심 받으셨을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그 이방인들, 즉 먼데 있던 땅의 족속들 우리 이제는 축복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놀라운 주제를 완전히 발전시킨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임명받았기 때문이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전도를 결코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라.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찾아가고 또 유대인들을 전도를 하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서 이방인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도 전도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선교사라고 해서 외국인 타문화권, 타언어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동일 언어권, 내 옆집 같은 한인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선교 같이 가는 거지. 나는 전 선교사니까 선교만 하고 전도는 안 해. 예,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임명받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영원하지만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목적, 곧 유대인과 이방인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는 목적이 그에게 계시되었다. 바울은 부정적 표현을 사용해서 아주 담대하게 아브라함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그 자녀가 아니라고 선포한다. 유대인으로 태어나도 하나님 안 믿고 율법 안 지키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미국 뉴저지 사는데요. 제가 사는 타운 페어런에 주의식 회당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 초등학교 다닐 때 학부모들 잠깐 얘기를 해보면 주이시예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 회당 다니냐? 그럼 안 다닌다는 주이시 학부모들 많아요. 안 다녀요. 미국 백인들 교회 잘안 다니듯이 주이시들도 잘안 다닙니다. Liberal Jew, Secular Jew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진정한 수혜자들은 누구인가? 바울은 이 점을 명백하게 밝혀준다. 그 수혜자들은 인종 여하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무할례 시에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모든 자들의 조상들이다. 로마서 4장.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하였다면 그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말씀에 따라 우리 역시 그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곧 예수 믿는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손이 된다고 해서 또는 유대인으로서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참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은 인종적으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유업으로 받을 땅은 무엇인가?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말한다. 히브리서 4장. 그리고 바울은 대단히 주목할 만한 표현으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에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라고 말한다. 로마서 4장. 그는 아마 고린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고린도전서 3장이라고 썼을 때에도 이와 똑같은 의미로 말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주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를 말합니다.